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8일 디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4월 28일 오전 7시 20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은 900만원 돌파 후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유지되며 아래 꼬리 없이 오른다는 것은 차익 실현 물량이 거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 12일 급락이 시작된 950만원 부근까지 돌파한다면 더욱 안정적인 상승세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4.05%로 전일 대비 0.38% 상승했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대비 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코인은 전일 소폭 약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플러스 1.62%로 가장 많이 올랐고 테조스가 마이너스 2.47%로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하루였습니다. 전일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 상승폭이 가장 컸던 코인은 트루체인으로 18% 상승했습니다. 3세대 블록체인 중 하나인 트루체인은 샤딩 기술을 적용해 거래 처리 속도가 1에서 10만 TPS로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비트코인의 TPS가 7 정도라는 것에 비하면 매우 빠른 속도입니다. 트루체인은 중국 코인인 만큼 OKEX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는 29일부터 ZB.com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디파이 시장으로도 진출하고 있습니다. 트루체인 외에는 SNS 커뮤니티 플랫폼인 스팀이 16%, 프라이버시 코인인 이니그마가 10%, 에너지 산업 플랫폼인 파워레저가 10% 상승 중입니다. 전일 낙폭이 컸던 코인도 보겠습니다. 최근 강세를 보인 하이브, 디지바이트, 머레큘러 퓨처가 나란히 하락 탑3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외 코인들도 최근 강세를 보인 후 쉬어가는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 거래소 기준 지난 1개월간 상승폭이 가장 적었던 코인들은 모스코인, TTC, 캐리, 12십스, 무비블록, 코스모코인 등입니다. 국내 코인들이 반등할 때 무섭게 오르는 특징이 있으니 투자 자산의 30% 이내로는 위와 같은 코인을 투자해보는 것도 괜찮으며 나머지 자산으로는 메이저 알트코인을 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매물대인 950만원을 돌파해줄지가 당분간 주요 포인트로 보여지지만 900만원만 다시 이탈하지 않으면 여전히 상승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것으로 2020년 4월 28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 궁금하신 내용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디스트리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하는 코인 상담소에서 라이브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